이번 사례는요, 이 금융감독원님 공무원이죠. 아주 들어가기 힘들죠. 41살 여자다. 금융감독원의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이 될까요? 41살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것은 들어가기도 보통 힘들죠. 모든 뭐 금융계통을 다 감독하는 건. 그런 데를 시험 보았다. 혼자서는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 상담하러 온 사례입니다. 뭐 20대도 아니고 30대 아니고 40대 같으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시험도 여러 번 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직감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도 잘 보고 이 무슨 시험인가 공무원도 어떤 계통이나 그렇게 좀 경쟁률이 센 계통이나 그걸 잘 보시면서 마스터분들께서는 판단을 하시면서 직감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은 잘 풀릴 것입니다. 통변도 술술 할 수 있고요. 자, 메이저 카드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분 여자 교황 나왔죠. 키워드가 선생님이죠. 또 공무원 시험 보는데 넣어놓은 카드죠. 공무원 시험 카드. 완전히 한 우물만 파는 거죠. 9번 운전도사와 2번 여자 교황은 선생님 카드인데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몰두한다. 한 우물만 판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부를 안 하고 딱 한 가지 공부만 한다는 거죠. 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한 가지 공부만 열심히 오랫동안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이분 여자 교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우물만 판다는 거는 자기의 전공 과목이죠. 한 가지 과목,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였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카드를 펼치기 전에 우리가 딱 상담을 왔을 때 나이가 40대고 금융감독원은 들어가기가 힘든데 여기서 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합격이 될까요? 왜냐하면 본인은 시험을 자신 있게 봤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또 나이가 40세니까 시험도 여러 번 봤구나. 낙방도 여러 번 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시험을 볼 때까지는 전공 과목인데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왔죠. 다음 장은 13번 무명 씨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죠. 시험에 합격을 해서 새로이 출발하려고 진짜 이 공부를 하면서 몸이 다 빼말려갖고 뼈밖에 없죠. 뼈, 혀골, 해골. 너무너무 공부를 하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 또 노란 것은 바튼 돈밭으로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은 돈밭을 들어가고 싶어갖고 그렇게도 또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관은 한 가지 공부만 갖고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였네요. 아니, 맞다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솔직히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40세니까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을 것이다. 시험도 여러 번 봤을 것이다. 봤는데 낙방을 했기 때문에 또 시험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여러 번 떨어졌대요. 10년 이상 공부를 했대요. 그래 막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 공부를 했대요. 기필코 합격을 해야지 들어가야지. 그 1년 하나로 막 지금까지 공부를 했대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6번 연인이 나왔죠. 6번 연인은 공부 시험에서 여러 사람, 우리 애정에서는 삼각관계라 했죠. 또 뭐 문제 있을 때는 갈등한다, 생각한다, 근심 걱정인데 여기서 시험이니까 자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쟁자가 아주 심하다. 또 어렵죠. 들어가기가 금융감독원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엄청 시험이 어렵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시험 경쟁률이 높은 시험에서 또 몇 번 떨어지고 이번에도 시험을 봤다. 너무 불안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다. 자, 이 직장이 경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맞대요. 엄청 많대.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또 자기보다 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더래요. 이래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심한 시험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암장을 놓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메이저카에서 큰 설명이 뒷받침해줄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합격이 될까요? 그럼 우리 저희들은 합격만 보면 되겠죠. 자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최선을 다했다.
경쟁자가 심하다. 그럼 이 정도 재선을 했으면 합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암정을 놓아봤습니다. 2번, 13번. 2 더하기 13 하면 15죠. 15에서 6을 더하면 21입니다. 그래서 암장은 21이니까 20부터 20 이상에 놓으면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20과 2가 따라다닌다 했죠. 21이니까 20하고 2가 따라다니고 1이죠. 그럼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22, 1, 3이 나왔는데 기아는 소질과 능력이 참 좋네요. 뭐 이 부활이죠. 부활은 무조건 좋은 카드라고 보죠. 또 20분 단위에서 제가 이론 공부할 때 20과 2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항상 20 단위는 따라붙으니까 일일이 그게 대해서 설명은 다 할 필요가 없고 긍정적으로 이 설명을 상황 따라서 하면 된다, 통변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새로이 시작하려고 자 기다림이죠. 부활, 신의 은총이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험이 합격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가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죠. 불안한 마음에서 상담을 하러 왔다. 자 소질과 능력이 있죠. 이분은 참 기아께서는 소질과 능력이 있는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서 말했지만 또 여기서도 똑같은 이분이 두 장 나왔죠.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뭐 이까지는 좋은 소식이 오겠네요. 뭐 이것도 좋은 소식도 바로 됩니다. 아니면 새로이 뭐 시작하려고 합격 통보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또 거기서 여기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말씀해 되고 참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었어요. 몸과 마음이 나이보다도 더 이 노인네죠. 지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웃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체가 있죠. 공부한다고. 2분의 2장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체가 있으니까 좀 건강도 신경 쓰시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이게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번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재능을 다 해서 시험을 봤는데 불안한 마음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1번 마술사에서 마술사가 앞에 있는 상이 다리가 4개야 돼야 되는데 상다리가 3개다. 그러면 불안정하라 했죠. 불안정이란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 안정이 안 됐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본인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해서 마음이 확실치가 않아서 불안정하고 있다. 내 마음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것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안정한 상태라.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추천해준 분이 딱 이왕이 나왔죠. 뒤에 추천해준 분이 있다. 그 추천해준 분이 뒷바라지를 참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 여자분의 성향, 본인의 성향으로 봐도 됩니다. 여러 각도로 봅니다. 본인은 괜찮은 여자입니다.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있는데 누가 이 금융감독원의 시험을 봐라. 10년 전부터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을 보는데 계속 낙방을 했는데 중간에 누가 아는 분이 우연히 알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좀 추천을 해주는 경향이네요. 이 시험은 필기시험인데 이분은 면접시험에서 아마 뒤를 봐주시는 분 같아요. 또 그렇게 상담자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딱 여기 있죠. 참 괜찮은 분이죠.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정도 카드에서는 아마 합격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로스코프, 밸런 카드, 결말 카드를 열기 전에 왜냐하면 다 긍정적인 카드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공부 카드, 전문 카드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분 부활이니까 신의 은총, 신의 계시 공부를 너무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전공 과목을 금융감독원에서 들어가려고 그 시험 공부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 되겠죠.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 온몸이 뼈가 칼슘 부족, 비타민 부족 다 했죠. 온몸을 잠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너무너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온몸을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뼈밖에 안 남았죠. 뼈가 나오니까 그 정도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근데 경쟁자가 너무 심하다. 자, 참 다 좋은 카드죠. 재능도 있고 한데 좀 뭔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뭐 이거는 부족하다. 1, 2%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불안정하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옆에 3번 여자 교황. 완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여자 교황이 딱 있기 때문에 눈과 뒤에서 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41살 여자를 뒤에서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까지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45번 다윗의 별이죠. 45번 제목은 행복이란 건데 우리 보통 다윗의 별 아니면 이게 올개수가 있으니까 올개간이라고 하는데 이 45번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무조건 좋다 했죠. 왜냐하면 별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악마와 신을 묶을 수 있다. 즉 말해서 나쁜 것을 좋게 이어줄 수 있다. 그런 키워드를 가져 있죠. 나쁜 것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했죠. 뒤에서 아무리 낙방한데도 이 앞에 딱 붙이고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기아는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선물이죠. 이 선물은 하늘에서 준 기회.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죠. 너무 좋죠. 말할 필요가 없죠. 자 하늘에서 이게서 20번 부활 신의 은총 신의 기라님 기다림을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선물을 줬다. 신께서 은총을 내려와 합격 통지서라는 선물을 주셨네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너무 긍정적인 좋은 카드죠. 행복한 카드죠. 29번 둥지. 자, 합격 통보서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회사를 들어가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좋다. 그 회사를 들어가면 좋다고 왜냐면 둥지니까. 그 회사 취직을 하면은 가족적인 느낌으로 회사 생활이 아주 편하고 행복하겠네요. 합격 통지서는 받겠습니다. 그 직장에서 한가족이 된다는 통보를 받겠습니다. 한가족이죠. 한가족 둥지니까 가정으로 봤을 때는 공통의 느낌. 자, 그러면 실기시험에서 합격 통지로 받고 면접에서도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경쟁자로 물리치고 한 가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직선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좋은 카드죠. 자, 핵심 합격이 될까요? 네, 합격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또 제가 상담자분한테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잠도 많고 주무시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요? 합격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전화가 온 사례입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공부를 오래 했고 딱 이 한 가지 이 회사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한 우물만 파시는 분이고 온몸이 막 뼈가 되도록 이거 뼈가 나왔죠. 최선을 다했고 육체적으로 몸을 아끼지도 혹사시키고 정신적으로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공부를 너무 해서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필기시험은 본인 스스로 합격했고 면접에서 누가 뒤에서 받쳐줘서 한 직장의 가족이 되었다. 합격 통지서 하늘에서 준 선물.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보람이 참 이분이 있다고 봅니다.